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의 더뉴 K3 1.6 GDI 트렌디 등급의 차량이고, 2017년식 77,6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색상은요, 인기 있는 진주 펄 색상이고, 그리고 여기 그레이부터 하단까지 보시면 더뉴 K3라서 앞태가 더 예쁘게 빠진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를 찍을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매입 사무실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시운전을 한 다음에 찍은 영상이니까요, 꼭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측면부 라인 보시면 깔끔해요. 깔끔하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80% 이상 남아있고 휠 상태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에는 한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휠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뒤쪽 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안에 트렁크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트렁크 공간 보시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청소용품 들어가 있고, 저쪽에 킷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완벽하죠?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테일램프, 테일램프부터 이 캐리터 라인을 쭉 찍어주세요. 제가 장기스가 있나 문콕이 있나 없나 유심히 보고 있는데 없네요. 네, 다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중고차 특성상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 한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두 개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이렇게 쭉 눌러서 시동 소리 너무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77,561km 탄 차량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저기 하이패스 기계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터치식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볼륨 소리, 음향 소리 너무 좋죠. 둥둥둥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이에요. 그래서 프로토 에어컨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세기를 누르면 네, 잘 나온다는 거 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양쪽에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드라이빙 모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컵홀더부터 여기 콘셉트박스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스티어링 휠 보시면 D컷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모드 버튼 있고,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있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뮤트 버튼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까지 있어요. 네, 이쪽에 핸들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진짜 관리 상태가 좋다는 거, 실내 클리너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어서 보고 있는데 엔진 CDI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너무 좋지 않아요? 엔진 소리가 너무 좋고 여기 벨트 잘 돌아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세먼지나 누유가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소리 좋고,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내려와서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요. 기아 자동차의 더뉴 K3 1.6 GDI 트렌디 등급의 차량이고 2017년식 77,600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앞쪽에 단순 교환이 하나 있고 위에 본넷에 단순 교환이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완전히 최특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중고차 사실 때 편안하도록 실매물, 실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발빠른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